처음을 뜻하고 선은 곱고 깨끗함을 의미한다. 고운 아침의 나라 조선. 처음부터 곱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민초, 풀이다. 들풀이다, 들꽃이다. 조선의 백성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 나다, 우리다. 아리 이 땅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다짐한다.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시련도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대한민국 주인은 나다.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의학체계를 반대합시다! 시야 황성대군! 이날 공무와 통곡하노라! 아 슬프다! 저해되지 못한 수의 우리나라 정부의 대신이란 뜻이니! 일신의 영달과 인간을 바라고 위험에 겁먹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나라를 파는 조정이 되었다! 5천년 역사의 강도와 500년 총살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영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아! 원통아 몸부다치고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한국인의 4천년 민족이 한번 사이 우련 망하고 말 것인가? 이토하여! 동포여! 동포여! 조약을 파괴하라!
하고 전해왔는데 이제 조선은 대일본 제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 모든 조선인들은 대일본 제국 법률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 대일본 제국 정치적 반항하는 남들 세상으로 불순한 군대이신지 모조리 잡아내야! 하늘아 물신아, 우리의 신성한 민족이 망한다니, 우리의 성격이 끊어진다니요! 우리의 재산을 잃은 말이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말이오! 우리의 신체가 죽은 날이오! 우리의 의미가 없는 날이오!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할 날이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날이오! 우리 사랑하는 동포여, 이날 토지 조사령, 모든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 소정의 양식대로 신고를 해라. 만약 신고하지 않더라 양식을 위반할 경우 모든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상 알겠나? 일당을 배상하려구나! 으야! 조사 대대로 물린 녹토여, 어느 놈이 손을 재야! 내 자식이 들어가기 전에 어림없는 사강경이라! 이 땅을 빼서 받으면 나부터 죽이고 빼다가 이혼들아! 조선 대혁명!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맞아 죽는다! 무조건 부르짖게! 부르짖게!
천황폐하 만세!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로서 자손만리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글 영육해 하노라. 한천리 조국 강토에 농민, 학생, 노동자 모든 민중의 입장을 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순탄을 좌시하지 말고 날쳐 일어납니다. 부산 농민 만세! 우리의 역사상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하며 가장 경애할 날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중의 거대한 물결을 보았다. 삼천리 방방곡곡 울려 퍼지는 국민만세의 함성이다. 민중이야말로 민족해방의 주체다. 이제 이 나라는 제왕이 주인인 대한제국이 아닌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길. 발걸음 어디 이도이 발걸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 발자국은 여러분, 오늘은 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걸기했던 3.1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왜 3.1 만세운동을 되새기는가? 하늘 땅의 신령이시여, 2024년 오늘 이 망각을 일깨워주시어 어둠을 밝히시고 밝은 세상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우리 2천만 민족은 일치하여 대한 독립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쪽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입장해 주십시오.